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뜻같지 않은 상황이 발생해서 내가 더 이상 물동이를 칠 수가 없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물을 먹을 수가 없는 아주 참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한 젊은이가 아주 현명하게도 물동이를 이렇게 물을 퍼오는 과정 속에서 짬짬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라는 거죠. 파이프라인을 매일매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어느 순간 그 파이프라인이 완성됐을 때는 더 이상 물동이를 이지 않아도 물을 퍼오지 않아도 늙어서 더 이상 물동이를 들수 있는 힘이 없어도 언제든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자산을 구축하게 됐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자산입니다. 이 자산이라는 뜻은 돈자의 나을산, 돈을 낳아주는 거죠. 물론 이 물동이도 돈을 낳아주는 수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내 노동력이 제로가 됐을 때, 늙거나 아프게 됐을 때는 자산 가치가 제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파이프라인은 내가 늙거나 아프게 되고 뭐 이런 어떤 코로나 상황이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도 꾸준히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자산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 역시도 이 사업을 만나면서 아, 자산이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어떤 자산을 준비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죠. 저 역시도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농경 사회에서는 토지가 자산이었죠. 여기에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서 여기서 수입을 창출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업화 시대가 되면서 공장이 자산이었던 시대가 있었고 또 이제 서비스업이 활발해지면서 이런 상가 건물들이 자산 가치를 갖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플랫폼이라는 이런 자산 가치를 실현하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이 플랫폼이라는 뜻은 다들 아실 겁니다. 승강장이죠. 우리가 기차를 타고 내리는 승강장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럼 플랫폼 비즈니스는 뭐냐는 거죠. 예, 이게 뭐냐면 승강장, 다시 말해서 역세권, 역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세권이라고 하죠. 지하철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역세권의 상권이 형성되고 거기서 많은 비즈니스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상권이 형성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그런 오프라인 상의 상권이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 혁명으로 인한 온라인 상의 상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온라인 상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이런 그 업체들이 온라인 상권을 장악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그 사업자를 만나서 제품을 구입하고 여러 가지 이익이 창출되는 그런 사업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소비자들한테 이익은 별로 없죠. 소비자들은 지출을 하는 입장으로 대부분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메이를 활용하게 됐을 때, 이 아메이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건강 미용 분야의 세계 최고의 고품질의 가성비가 좋은 생필품을 활용하면서 거기서 우리에게 파트너십과 함께 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더라는 거죠. 소비자가 지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메이를 활용해서 이제 본인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자산 가치까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을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기업이 바로 아메이라는 거죠. 저도 20년 전에 IMF 당시에 이렇게 평범한 은행원이었습니다.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 뭔가 뭐다잘될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막연히 살던 그런 물동이를 나르던 그런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하지만 이런 아메이에서 제공하는 자산 가치의 비전을 보고 저 역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나갔던 거죠. 처음엔 저 혼자 쓸쓸하게 그리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오해하는 것 같은 그런 선입견도 겪었지만 하지만 꾸준히 이 파이프라인의 비전을 지키면서 꾸준히 저도 구축해 나간 거죠. 그게 어느새 20년이 흘러서 현재는 수석 다이아몬드라는 아주 큰 네트워크에 그런 자산 가치를 갖게 됐습니다. 이 수석 다이아몬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사진에서 보여지는 게 뭡니까? 예, 크리스마스 이브의 거리죠. 화이트 크리스마스네요. 어떤 기분이 듭니까? 굉장히 설레이죠.
예.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그죠? 굉장히 행복한 그런 느낌의 크리스마스죠. 이 수석 다이아몬드를 EDC라고 하는데, 약자로 Everyday Christmas라고 합니다.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 같은 삶, 어떻습니까? 설레이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근데,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네트워크를 확장시켜서 Everyday Christmas의 삶을 갖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말, 두바이 같은 이런 멋진 곳도 아메이에서 제공해주는 멋진 여행을 하고요. 하와이,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멋진 헬기도 타고, 또 포르투갈 대서양을 바라보면서 와인 파티를 하는 이런 멋진 여행까지도 제공받으면서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말 꿈 같은 일이죠. 근데 아메이를 통해서 이런 꿈 같은 일을 실현하게 됐다라는 거죠. 정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삶이 뒤바뀌거나 무너진 게 아니라 코로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의 삶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제가 당시에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었는데 오히려 제가 다녔던 대출 영업을 했던 은행에서는 수입이 한 푼도 없었지만 당시에 파운더스 플래티늄에서 에메랄드를 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연한 3, 4천의 꾸준한 수입을 아메이에서는 지켜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여 년전 IMF 때는 그 당시에는 저는 이 사업을 몰랐지만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시작하셨던 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말 평생 정말 그 400억 가까운 그런 빌딩의 자산 가치의 수입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자산 수입을 누리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됐습니다. 이런 위기 덕분에 준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또 올바른 준비를 하게 돼서 이런 멋진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자산 가치를 갖게 된 거죠. 앞으로 10년 후 위기가 없을까요? 20년 후 위기가 없을까요?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위기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대부분 팍팍했습니다. 저도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 IMF가 없었어도 팍팍했고요. 금융위기가 없었어도 팍팍했고요. 그죠? 금융위기가 끝났다고 해서 뭐그 상황이 급격하게 좋아지거나 그런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를 통해서 이런 위기와는 상관없는 내 결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을 갖게 된 거죠. 아메이 사업은요. 성공의 결과를 평생 지킬 수 있는 일입니다. 너무나 멋진 가치죠. 직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자영업으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결과를 평생 지키기는 어렵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메이 사업으로 만든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통해서 그 결과를 평생 지킬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게 되신다면 이 어마어마한 가치에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 가치, 재정과 시간의 자유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제가 올해 52입니다. 제가 그냥 직장 생활만 계속했다면 이제 남은 시간이 한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겠죠. 잘 다녔어도. 3년 후부터는 이제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데 참 준비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상황에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 나이에 정말 이런 자유를 누리고 정말 더 멋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이 사업의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의 결과는 누구나 원합니다. 재정과 시간의 자유 누구나 원하고요. 또이 일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생필품을 바꿔 쓰면서 그 감동과 지식을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일이죠. 그것도 혼자 고달프게 하는 일이 아니라 팀워크로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해낼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아메이에서 제공해주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까 물동이 밑에 써있던 영어 단어가 있었습니다. Your life, your choice. 우리의 인생은 우리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선택해서 열심히 사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택이 먼저라는 거죠. 저는 아메이를 선택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한 위기에도,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 거, 또는 내가 어떤, 그 아픈 상황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런 상황들이 뒤집어지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자산 가치를 갖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면 해낼 수 있는 일이 바로 아메이 사업입니다. 그 기회의 시작이 오늘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